올 시즌 반환점에 거의 다다른 KBO 리그. 상위권 순위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1위 기아와 2위 LG가 3연전에 돌입해 본격적인 1위 진검 승부를 치릅니다. 지난주 4승 2패로 선전했던 기아는 타선에 나성범이 부진했지만 최호가 5경기 13타점으로 폭발하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요. LG와의 주중 첫 경기에는 대투수 양현종을 선발 등판시켜 기선 제압에 나섭니다. 반면 2승 4패로 힘겨운 한 주를 보냈던 LG는 일요일 염경혁 감독이 퇴장당했지만 끝내기 승리를 거둬 일단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선발 투수 중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는 손주영이 등판해 기아 타선을 상대합니다. 일단 올 시즌은 기아가 LG의 상대 전적 4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지난 15일 5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꿈의 1000만 관중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